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정신 나간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을 알고, 미국은 이걸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메이드 인 USA 해서 삼성 여행기 공장 또 현대차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다가 지어라. 또 대만도 미국으로 유치하고 하면서 지금 많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막 창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과 소비가 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용과 소비가.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물가인데, 그걸 명분 삼는 거예요. 명분. 물가를 잡는다라는 명분을 삼아가지고 계속 금리를 올려가지고 미국은 계속해서 메이드 인 USA 통해서 4차 산업혁명 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독점을 위하여 계속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미국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무역도 적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대한민국 그냥 폭삭 주저앉게 됩니다. 자폭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자폭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엔인 연준 비롯 각 중앙은행 금리 인상 자제 촉구를 했어요. 이 과도한 긴축 정책이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는 경기 침체. 그렇죠? 네, 그리고 고물가 흐름 좀처럼 꺾이지 않는데 경기 침체마저 본격화. 어쩌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물가, 고환율, 무역 적자, 경기 침체, 경고음. 이게 다 지금 금리를 올려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무역 적자 장기화 조짐에 커지는 경기 침체, 경고음. 지금 이게 미국이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강달러만 만들고 다른 나라들의 이 원화가치나 뭐 엔화가치나 위안화 가치 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데 무역이 잘 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 경제가 다 무너지니까 무역도 안 되고 미국만 잘 살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네, 상장사 세곳 중에 한 곳은 이 어닝 쇼크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충격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곳곳에 임대 현수막, 경기 침체 속에 빈 상가가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상가들이 다 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네, 텅텅 비어가는 상가, 경기 침체 고금리까지. 지금 임대, 이 건물주들은, 이자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자만. 지금 이자만 내고, 이거 지금 뭐,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주 심각한 정황이에요. 한국이 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 가계 부채는 1년간 부동의 1위입니다. 이때 금리를 인상하면은 다 박살 나는 거예요. 가계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이 수출도 지금 다 망가뜨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지금 전 세계에 경기가 침체되게끔 만들고 있고 한국이 무너지면 제일 좋아할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공산당을 우리가 강력하게 경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를 약탈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안보를 이용해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 무기 장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절대 말려들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
금리 인상하면 다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금리 인상하면 우리 국민들 이거 진짜 다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됩니다.